안녕하세요, 리자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모스 배터리의 전압이 낮거나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현상과 처리 방법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데스크탑 PC나 노트북에 시모스 배터리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시모스 배터리가 정상적인 동작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컴퓨터 부팅이 안된다. 컴퓨터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 메인보드에서 계속 비쁨이 난다. 날짜와 시간이 맞지 않는다. 주변 장치가 응답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응답하지 않는다. 하드웨어 드라이브가 사라진다.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다. 등등입니다. 시모스 배터리의 역할은 컴퓨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을 때 읽기 전용 메모리, 즉 로마이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모스 배터리가 전격 전압인 3V를 공급하지 못하거나 낮은 전압값일 때 로마이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가 사라지게 됩니다. 즉 컴퓨터가 꺼졌을 때도 전원을 공급하고 시모스 배터리가 모든 설정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모스 배터리는 최대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컴퓨터를 많이 사용할수록 배터리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시모스 배터리에 문제가 있어 컴퓨터 부팅이 안되고 있습니다.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부품이 시모스 배터리입니다. 시모스 배터리를 제거합니다. 드라이브를 이용해 시모스 배터리를 고정하고 있는 후크를 눌러 배터리를 제거합니다. 부팅이 되지 않은 메인보드에서 제거한 시모스 배터리의 전압을 측정합니다. 멀티미터로 측정하니 1.9V가 나옵니다. 전격 전압 3V 대비 굉장히 낮은 전압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배터리의 전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3.3V로 측정됩니다. 새 배터리를 메인보드에 장착한 후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모니터 화면과 같이 정상적으로 컴퓨터가 동작하고 있습니다. F2 키를 눌러 바이오스 메뉴로 진입합니다. 이상으로 시모스 배터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현상과 조치 방법과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